7대 7로 우리 대한민국 차민준 선수가 세트를 선점을 했습니다. 에버리지가 1.571, 타카오 선수가 1점, 하이런은 5대 4가 나왔습니다. 네. 자, 차미영종 선수 초반에 좋았고요. 중반에 약간의 고전이 있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이닝에 해냈던 안으로 횡단. 자, 오늘 1세트 승리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차명종이 앞서갑니다. 양 선수의 맞대결 잠시 후에 2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원주입니다. 호텔 인터벌고 원주에서 펼쳐지는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 예선전 1라운드. 지금의 테이블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차명준과 일본의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가 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세트 1대 0으로 차명준이 11대 7로 세트를 따냈는데 마지막 순간에 타카오 선수가 조금 경기 룰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 시간 안에 타임아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저리 타임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착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지고 있는 선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지금 인저리 타임 그 1분이 안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 상황에는 넉 점 차이였고 곧바로 자세를 취하면서 그 득점을 그대로 이어갔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야사 타카오 선수의 당구 스타일은 자, 꼼꼼한 진로 설계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로 꼬박꼬박 득점을 해내는 스타일이고요. 네. 자, 차명동 선수는 보셨겠지만 약간은 경쾌하고 발랄한 스타일의 공격적인 템포의 스타일입니다. 차명종 선수의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은 그 경기에 잘 풀리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 선수의 2세트가 시작이 됐고요.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가 성공을 풀어냈습니다. 자, 성공 득점을 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지금은 한 10점 만점에 2, 3점 될 것 같습니다. 초고 득점 이후에 거의 제일 어렵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안 썼어요. 네. 네. 자, 지금 빗겨치는 형태인데 일목적구와 수구와의 키스를 피해내야 되거든요. 네. 야, 네. 득점 붙여가네요. 자, 지금 두 공의 키스 타이밍을 보면 아주 절묘하게 해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미야타 타카오 선수 자, 휴식 시간 이후에 상당히 많은 각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세트 차명종 선수는 첫 번째 추구 배치에서 5점을 쳤습니다. 타카오의 2세트의 첫 번째 공격. 자, 지금은 스트로크를 강하게 가지고 가는 걸로 봤을 때 빗겨치기 3회전. 아하. 네. 이 키스의 경로 좀 위험성이 있었고요. 자, 첫 번째 빗겨치기에서 키스 조절을 완벽하게 해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차례를 다니는 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스 타이밍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차명종. 자, 키스 없었고요. 네. 득점까지도 같이 못합니다. 차명종은 공타. 자, 지금 비교적으로 상당히 좋은 형태의 공을 받았는데요. 조금 더 끌림을 만들어서 길게 시도했던 공이 조금 끌림이 부족하면서 짧게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2세트 2대0의 스코어로 출발하는 양 선수. 자, 차명종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에 아예 마무리를 지려고 할 거고요.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는 어떻게든 이번 세트를 가져가겠다 라고 경기에 임하겠죠.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네. 3세트를 끌고 가야 되는 미야시타 타카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의 좋은 득점 나오면서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황. 자,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목적구의 키스 타이밍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두꺼운 두께로 일단 지나가고 내공을 진입시키는 옆으로 돌리기 5 쿠션 득점. 네. 지금도 내공과 일 목적구 간의 어떤 볼 컨트롤 능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아까 빗겨치기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일본 선수 가운데는 총 48명의 선수 가운데 2명 참가했는데 남자 선수로는 이 타카오 선수와 여자 선수로는 푸카오 노리코 선수. 잘 타카오 선배가 인솔을 하면서 이 대회 두 명의 선수가 왔습니다. 네. 자, 인터블고 호텔 원주에서 진행되는 월드 그랑프리인데요. 작년 2021년도 시즌에는 32명, 올해는 48명이라는 많은 해외 선수들이 국내 및 해외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각국의 다양한 당구 스타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 방식 그리고 진행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수들도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해 나가면서 네. 에버리지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일차에서는 많지 않았지만 2일차부터는 에버 2점 그리고 뭐 3점에 가까운 경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세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타카오. 이번 이닝이 벌써 넉점째인데요. 네. 바로 이런 스타일이 타카오 선수의 당구 스타일입니다. 차분하게 쫙 깔아놓고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 자, 길게 비껴치는 공 회전 양은 거의 주지 않고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는 공략입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자, 코너에 깊숙하게 들어가지만 않으면 득점이 되는. 아, 공간이 굉장히 좁았고요. 네. 리버스 핸드 들어갔습니다만 올라오면서 득점 문제 없었습니다. 2점 치고 5점 그리고 그 이상. 자, 지금의 자 보면 진로 설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자세가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세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볼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다시 길게 비껴치는 공인데요. 자, 회전 양을 이번에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조금 부족한가요? 네, 부족했어요. 5점. 자, 회전 양을 많이 사용하고 일목적구에서 첫 번째 쿠션까지 살짝 앞으로 전진되도록 지금 시도를 했었는데 그 전진이 조금 덜 되면서 각도가 좀 길게 형성이 됐던 길게 비껴치기였습니다. 타카오 선수의 득점 행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차명종의 두 번째 공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2세트 시작하고 시간대가 한 6분 이상이 흘렀는데 타카오 선수가 시간 활용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아, 차명종 득점 실패합니다. 자, 뭐 1세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반 이후에 중요한 한 번에 또 중요한 이닝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더 집중한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자, 출발할 때부터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 차명종. 이 그룹 D조에서는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는데 차명종, 브롬달, 김행지, 이충보. 아, 떨어지는 세 명의 선수가 누가 될지도. 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안으로 횡단시키는 비껴치기 형태의 횡단인데요. 자, 코너까지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공을 정확하게 해내는 모습입니다.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미야시타 타카오. 네. 자, 들어가는 라인에 이목적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코스를 짚어냈습니다. 자, 점수차가 점점 많아진다면 추격하는데도 힘이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네. 아, 가까스로 피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멀리 있는 공을 얇게 치면서 짧게 맞추면서 키스가 나는 위치까지 오지 못하도록 시도하는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플레이였습니다. 네, 다가오는 흰색 공 속도 굉장히 느리게 만들면서. 네. 와, 붙어 있었음에도 굉장한 두께 조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미야시타 타카오. 자, 이번엔 옆으로 돌리는 형태인데요. 일목적구의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치면서 길게 비껴쳤네요. 네. 중간에서 정면 충돌. 타카오. 네. 선수의 득점 행진도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1세트에서도 길게 비껴치는 공 한 번,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공 한 번에서 그 두 번의 실수로 경기가 이제 넘어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차명종의 옆으로. 지금 이것마저도 맞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은 조금은 내공의 스피드를 더 살려서 각을 좀 확장시켜서 치려는 시도였는데 본인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늦게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네, 앞쪽으로 빠지면서 이번 세트 한 점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차명종 선수입니다. 스코어 간격이 제법 벌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흰공을 일목적구로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기를 짧게 시도를 할 텐데요. 자, 득점. 네. 4이닝 공격만에 두 자릿수 득점. 10점에 다가서고 있는 미야시타 타카오. 자, 1세트에서 1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자, 이번 이 두 번째 세트는 거의 뭐 필사의 각오로 아마 임했을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완벽히 통하고 있는데요. 네. 10대 0. 아직까지는 믿겨지지 않는 차명종 선수의 점수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 뒷공간으로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역회전을 사용해서 각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었으나 이 목적구에 닿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투쿠션으로 득점 실패. 네, 여기서 역회전으로 안으로 집어넣다가 나오면서 시도를 했던 공인데 아, 그 사이 공간을 봤군요. 네. 자, 일목적구 노란 공을 바깥으로 돌리는 공. 아, 네. 차명종이 드디어 이번 세트 포문을 엽니다. 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네. 네.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일단 1득점을 올린 이후에 빠르게 득점을 한번 내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탄력을 붙이면서 차명종. 좋아요, 득점. 이번 공격에서 어디까지 붙여갈 수 있을지. 자, 옆 돌리기를 짧은 코스 안에서 해결하려면요 회전 양이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차명종이 옆으로 돌리기. 네, 좋습니다. 아,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네요. 자, 지금 뭐 아주 좋은 공격으로 다음 상황까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또다시 옆돌리기. 일목적구 빨간 공은 반대편 코너 쪽을 돌아 나오게 할 거고요. 자, 넉점지. 네. 좋아요. 자, 목적구들을 센터 쪽에 나란히 세워놨는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쳤던 옆돌리기와 거의 흡사한 반대 방향 공략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자, 그렇다면 똑같이 친다면 다시 반대로 가서 옆돌리기를 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은 앞쪽인데요. 앞쪽인데요. 아, 차명종. 아, 넉점에서 이닝 공격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도 득점했다라면 이 목적구의 위치는 아주 좋은 위치로 잘 갖다 놨는데요. 지금은 뭐 두께 조절에서는 큰 미스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회전 양을 조금 이제 줄였던 게 짧게 나간 요인이 됐습니다. 10대 4. 시간대 뭐 아직 7분대 충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 입장에서는 성큼성큼 달아나야 됩니다. 아, 이번 샷에서 타임아웃을 한번 가겠네요. 네. 예, 1초 한번 씁니다. 앞서 1세트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미야시타 타카오. 자,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에서 미리 타임아웃을 써보는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뭐 다 알았겠네요. 이제 네. 확실히 알았으니까 남은 경기에서 뭐 착각 없이 하나의 큰 배움이 됐습니다. 자, 빨간 공 바깥으로 돌리는 선택인데요. 두껍게 치면서 키스 타이밍 빼냈고요. 오, 네. 맞지 않았습니다. 흰색 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타임아웃을 한번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가를 크게 보지 못했었던 미야시타 타카오. 네. 자, 지금은 이제 돌아나오는 상황에서 일목적구 빨간 공과 내공에 두 번의 키스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구를 맞추러 가는 진로는 조금 설계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네, 이어서 곧바로 차명중의 득점. 자, 조금은 얇게 맞으면서 내공이 멀리까지 내려온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자, 지금은 뱅크샷. 대회전으로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 득점해보는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지나가는 길에 빨간 공이 맞고 말았습니다. 돌아서 맞았어야 되는데 네. 오는 과정에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차명종 선수가 천장을 힐끗 바라보면서 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여전히 스코어 10대 5. 자, 지금은 원뱅크 넣어치기 혹은 회전 양으로 봤을 때는 원뱅크 되돌아오기인데요. 빨간 공을 먼저 맞추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뒤쪽에 있는 벌어져 있는 빨간 공을 먼저 겨냥을 하면서 멋진 네. 샷을 보여주는군요. 자, 끝까지 진로 설계를 아주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설계를 꼼꼼하게 찾아내고 안정적으로 첫 번째 쿠션에 도착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샷 장면은 정말 좀 창의적인 그런 샷이었어요. 다양함을 네.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이번 세트가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되돌아오기가 베스트 샷이 될 것 같네요. 이번 세트에서는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인 한 점 추가. 네. 자, 지금은 좀 아쉬웠어요. 자, 지금 뭐 어떤 국내 무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바깥으로 돌리기 실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명종 좋습니다. 득점. 길게 비껴쳐서 득점을 해냈고요. 자, 어느 정도 다음 공이 오픈이 된 거거든요. 자,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하는 거죠. 노란 공을 비껴치기로 코너로 진입시킬 것이냐, 빨간 공을 끌어치기로 이용해서 바깥으로 돌릴 거냐인데, 자, 회전 양의 조절이 관건입니다. 노란 공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네. 비껴치기 앞서 첫 번째 방법을 시도했던 차명종인데, 자, 회전 양의 조절이 관건이에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원팁 정도의 회전이 필요했을 걸로 보이는데, 자, 회전 양이 좀 덜 들어가면서 단축 쿠션에 먼저 도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장 쿠션에 먼저 도달을 하면서 아,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의 차명종. 그렇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도 약간은 좀 당황하는. 자, 안 맞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쿠션을 못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타카오 없었어요. 네. 자, 지금 앞으로 5점인데요. 5점의 득점 정도는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타카오 선수도 약간의 실수가 좀 나옵니다. 네. 살짝 벌어지면서 본인도 알거든요. 지금 이제 승부처 빨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자, 시간 안에 득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득점을 하면 상대방이 득점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차명종. 네. 타고 한 번 더 마지막. 자, 부족합니다. 자, 이미 2 쿠션에서 3 쿠션으로 내려갈 때 입사각 자체가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쿠션에서 4 쿠션으로 갈 때 조금씩밖에 안 내려가는 거죠. 거의 제자리에서 살짝 라인 약간 이동했거든요. 아. 1세트의 표정과는 대조적인 모습. 자. 또다시 원뱅크 3뱅크 리버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아, 오차가 컸네요. 네. 예. 많이 벗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차명종 선수 지금 일목적구인 빨간 공 뒤편으로 바깥으로 돌리기가 지금 어렵지 않게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의 장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 일목적구인 빨간 공에 가볍게 터치하면 되거든요. 네네. 지금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고 차명종 선수는 알고 있어요. 지금 27초 정규 시간이잖아요. 뒤지고 있기 때문에 1분의 게임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였어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타카오 선수의 파울이 나올 때는 정규 시간이 아니었고 네. 차명준 선수는 게임 룰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정규 시간 플러스 2분의 인저리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역전을 해내겠다라는 지금 전략이거든요. 네. 1분을 추가했고 득점까지 추가하는 차명종.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가벼운 터치로 내공이 먼저 돌아가면서 득점이 됐고요. 자, 다음 배치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자, 옆 돌리기를 짧게 시도를 할 텐데요. 자, 코너에 타야 돼요. 네. 아, 너무 구석 아니었나요? 자, 아, 차명중이 놓칩니다. 자, 지금 뭐 타카오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시간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평상시 설계했던 시간만큼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 거의 1득점을 한다면 지금 타카오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자, 긴 방향. 자, 네. 득점이 되면서 이번 세트 유리하게 가져가는 미야시타 타카오.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공격에서도 거의 뭐 30초 가까이 활용을 하겠네요. 네. 자, 시간 제한은 공격 이후에도 공이 계속 굴러가고 있으면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자, 남은 시간은 27초. 이번 득점이 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이 더 짧은데 공이 멈추는 순간을 봐야 되고. 네. 아, 득점이 되면서 이번 세트 승리를 확정을 짓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차명준 선수 마지막 순간에 옆돌리기 상당히 아쉽겠네요. 그게 가장 뼈아플 텐데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이 세트가 확정이 됐으니까 네. 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면서 3세트를 맞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1세트 기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2세트도 차명종이 좀 가져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 만만치 않네요 역시나. 아, 옆돌리기 득점이 되는 네. 미야시타 타카오. 자, 8명의 리그전 5명의 상위 랭커들이 이제 2차 예선을 가는데요. 만약에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세트 득실로 일단 따지고요. 네. 세트 득실 다음이 이제 바로 점수 득실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혹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더 따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록은 차명종 선수는 모두 2-0 승리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타카오 선수가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 마무리 석점으로 2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양 선수의 스코어 정말 팽팽합니다. 세트 스코어 1-1 그리고 지금의 2세트 스코어 14-7이 나왔고요. 타카오 선수가 조금 힘을 발휘를 하면서 에버리지가 1.56, 차명종의 에버리지가 0.875가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에 조금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차명종 선수가 기회가 얼마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세트 패배 이후에 2세트의 정확한 그 경기 방식 그리고 경기에 최대한 적합한 운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개인 예선전 이번 대회 유일한 한일전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차명종 미야시타 타카오 잠시 후 3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주입니다.
호텔 인터벌고 원주에서 펼쳐지는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우리 차명종 선수와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의 맞대결. 이번 경기 정말 팽팽합니다. 양 선수가 세트 한 개씩 나눠 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명종 선수 두 번째 세트에서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가 이 세트를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중요해진 이번 3세트 우리 차명종 선수가 선공으로 초구 배치를 맞이를 했는데요. 앞서 1세트에서 보여줬던 기세, 첫 큐부터 5점을 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전승으로 리그를 올라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했는데 바로 2세트를 내주게 되었고요. 자, 초구 공략했던 거 1세트에 보여줬던 것처럼 초반 공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명종 선수는 네 경기를 치르면서 세트를 처음으로 하나 내준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최대한 얇은 두께 조절로 안으로 돌리는 공 좀 빠르게 진행시켜야 돼요. 힘은 필요 없습니다. 스피드만 있으면 돼요. 자, 득점이 되는군요. 예. 아닙니다. 공이 맞고 먼저 맞았군요. 예. 공이 살짝 맞고. 자, 오히려 지금 뭐 짧을까 봐 걱정했던 부분에서 오히려 아주 길게 가면서 공이 먼저 들어갈 때 맞고 쿠션에 맞는. 네. 자, 조금 아쉬운 공격이었어요. 네, 상당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득점 됐다면 바로 또 다음 점수가 이어질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오, 자. 이게 맞지 않습니다. 미야시타 타카오. 와, 자, 충분히 맞는다고 봤는데.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너무 얇게 들어가면서. 네. 이게 키스가 나면서 저 같이 따라가는 모양새였는데 닿지 않았네요. 조금은 모자라는. 자, 1세트에서도 자, 바깥으로 돌리면서 대회전에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보여줬거든요. 자, 당구를 이제 치다 보면 그 경기에서 그날 아주 잘 되는 공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선택이 좀 애매할 때는 그런 류의 공들을 선택해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차명종의 대회전. 안으로 돌리는 공인데요. 자, 세워치기 형태의 안으로 돌리는 깊은데요. 공. 예. 한 점 추가. 대회전으로 시원하게 돌리면서 득점을 뽑아낸 이후에 지금의 세워치기. 네, 조금은 회전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하는 지점까지 도착을 시키지 못했고요. 네. 자, 혹시나의 상황 때문에 공을 내려보내는 하여튼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미야시타 타카오. 자, 두꺼운 두께로 내공이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서 리버스를 공략해야 됩니다. 네. 아, 걸렸습니다만 네, 득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단 차점을 최대한 사용했어야 되는데 수구하고 일목적구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3쿠션까지는 형성을 했는데 많이 밀리면서 이번 세트 출발 타카오 선수가 이게 세트별로 좀 갈리네요.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자, 여기서 회전력 차명종도 아쉽습니다. 네. 차명종도 놓쳐요. 자, 지금 뭐 두 선수 간에 아주 컨디션이 나쁘다기보다는 약간의 디테일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밀어내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밀렸고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약간 세밀함적인 측면에서 자, 그 부분을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먼저 빠르게 캐치해내느냐 자, 그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타카오. 자,
바운딩 형태로 네, 득점. 좋습니다. 멋진 득점이 나옵니다. 자, 일목적구를 두꺼운 두께로 잘 설정을 했고요. 상단의 수구의 상단 회전, 밀어내는 회전을 최대한 잘 살렸던 득점이었습니다. 이번 세트의 첫 번째 득점을 멋지게 뽑아내면서 자신감까지 겸비할 수 있는 미야시 타타케요. 네. 자, 길게 비껴치기 안쪽 코스로 지금 설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아, 긴 방향으로 설계를 했네요. 네. 그러나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뒤쪽으로 길게 빠져나갑니다. 아, 지금 이 수구하고 일목적구가 상당히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인위적으로 길게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하단을 이용해서. 그렇지만 수구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공이었습니다. 네. 아, 세트 초반에 그리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는 차명종. 아하, 지금도 맞지 않으면서 기회를 다시 넘깁니다. 네. 다 좋은데 마지막 마무리 맞는 지점에서 살짝 살짝 아쉬운 차명종이거든요. 네. 자, 지금 1세트 이후에 2세트에서 왠지 모를 소강 상태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그 분위기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이 잘 경기가 풀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자, 이거 빨리 끝내고 나가서 시원하게 뭐 맥주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기분 좋게 리프레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좀 좋은 생각을 하면서 네. 이게 뭐 마지막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명종 선수는 다음 라운드 진출을 정말 100% 가까이 유력하게 이제 만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편안한 뭐 마음가짐을 갖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비관적으로 뭐 포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경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스스로 지금 약간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양 선수가 7분간 경기를 이어가면서 총 득점이 석점이 나올 정도로 살짝 아쉬운 경기 내용인데요. 자, 서로가 지금 상황이 팽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렵게 득점 차명종 좋아요. 1초 남은 상황에서 멋진 득점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안쪽 코스로 3뱅크 샷을 시도했는데요. 회전은 주지 않고 입사되는 각과 코너 그 센터 지점을 잘 찾아내서 입사를 시켰습니다. 더 갈 수 있나요? 아, 오늘 공격이 주요했던 대회전. 네, 그것도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 짧게. 네. 연속 포인트. 자, 지금 이 3세트에서 1점 1점은 마치 3점 3점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맞아요. 그 한 점이 주는 무게감이 네. 다르죠. 네. 자, 지금 안쪽에서 횡단을 시키는데요. 자, 정교하게 3쿠션을 설계할 거냐, 좀 빠르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거냐인데요. 아하, 네. 좀 벌어지면서 조금은 일목적구의 두께가 처음부터 워낙 두꺼웠기 때문에 입사각이 너무 컸습니다. 출발 자체부터 좀 많이 벌어지면서 네.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긴 쿠션 쪽으로 시도했던 건데요. 이번 이닝에 두 점을 추가하면서 4대 1 석점을 뒤져 있는 타카오. 아, 지금도 뭐 쉬운 형태는 아닙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혹은 흰 공을 짧은 곡에서 횡단시킬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넣어치기를 시도를 해 보는데요. 투 쿠션. 자, 힘 조절. 3 쿠션. 회전. 아. 득점 실패. 어렵네요. 네. 뭐 소위 말한 빅볼 기본기가 기본 구가 오지 않는 타카오. 자, 이렇게 두 선수가 아주 공격 일변도의 그런 패턴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이런 다양한 경기
그게 바로 당구입니다. 자, 안으로. 아, 그 사이 공간이 있었군요. 차명종 공타로 이닝을 넘깁니다. 자, 서로가 계속적으로 영리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절대 먼저 빅볼을 주진 않겠다. 어느 정도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수비까지 생각을 하는 네. 지금도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를 타카오 선수가 넘겨받았거든요. 득점이 되지 않아도 상대 선수에게 좋은 기회를 주지 않겠다. 자, 지금 1세트에 시도했던 안쪽으로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 역회전을 사용하는, 자, 거의 같은 패턴으로 또 투쿠션으로 이적구가 맞았습니다. 네. 어느 선수가 먼저 깨어나면서 네. 치고 나가느냐, 이번 3세트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는데, 1세트 보신 그대로 차명종의 기세가 좋았고요. 2세트는 타카오 선수의 기세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3세트 지금 표정 타카오 선수 좀 떨어지나요? 네. 자, 뭔가 지금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온 듯한 그런 표정인데요. 표정만 봐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느껴지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순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옆돌리기 살짝 쳐서 키스를 낼, 의도적으로 낸 거거든요. 네, 이거 의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자, 키스가 너무 약하게 나면서, 자, 만나려고 했던 지점은 코너 지점이었는데요. 노란 공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코너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 잘못 맞았어요. 맞는 네. 순간 잘못 맞았구나. 차명종도 알았습니다. 네. 아니, 구석주까지 왔었어야 되죠. 네. 네. 자, 종로 5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3가에서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어, 엄청난 비웃인데요. 예. 너무 일찍 만났어요. 자, 4대1 여전히 석점. 자, 뱅크샷 길게 비껴치기 형태의 뱅크샷인데요. 어, 그 사이로 통과. 자, 치명타. 야, 이게 그 사이로 빠지네요. 자, 저 사이가 공이 나갈 틈이 있었네요. 자, 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틈이 안 보였거든요. 야, 이거는 힘을 막기만 했어도 들어가는 배치였는데, 지금 만약에 반대쪽에서 저쪽으로 집어넣어봐라 그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덟 번의 공격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차명종도 득점 실패하고요. 계속해서 점수판 올라가지 않습니다. 타카오 1점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 자,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계속 가죠. 네. 자, 20점을 쳐도 1승이고요. 5점을 쳐도 1승입니다. 자, 지금은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의 바깥으로 돌리는 공인데요. 1목적구와 2목적구의 키스를 잘 조절해내야 됩니다. 네, 잘 해결했고. 네. 아, 이번 세트의 두 번째 득점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요 3세트에서 히트 이닝을 따진다면 이번 이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중요한 이닝은 뭐 상황적으로 지금 여기서 다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조금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타임이거든요. 공이 풀렸거든요. 예. 굉장히 자, 좋은 위치. 얇게 치면서 빨간 공은 다시 바깥으로 돌려서 이적구가 있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네. 아, 빨간 공 내려온 거 보세요. 어디에서 선언할? 네. 어허. 조금은 붙어서 아쉽긴 한데요. 분명히 빨간 공 안으로 돌리는 공이 충분히, 자, 지금 얇게 돌리면서 내 공이 먼저 돌아오고 일목적구인 빨간 공은 다음 상황을 위해서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안으로 돌려서 칠 것인지 저 좁은 틈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할 건지요. 네요. 안으로. 자, 짧게. 어, 키스. 4대3. 아직까지 스코어 한 점 차입니다. 네.
이 전 포지션이 딱 떴을 때 그렇습니다. 타카오 선수가 왔다 싶었을 거였거든요. 네. 와. 조금 더 힘 안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네. 지금은 뭐 따지자면 두께 조절이 조금 얇았던 거예요. 더 두껍게 치면서 일목적구를 더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얇게 맞으면서 아 이게 아. 맞지 않습니다 차명종. 자 더 달아나야 되는 상황에서 자, 아쉽게 빗나가면서 빗겨치기를 이용한 횡단 시도 그리고 리버스 엔드로 득점을 시도해 봤는데요. 네. 자 코스는 뭐 정확하게 읽어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살짝 오차가 있었습니다. 연속 4이닝 공타 나오고 있는 차명종. 아홉 번째 공격. 자 지금 빨간 공을 살짝 끌어서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 시도할 걸로 보이거든요. 자 네, 득점이 좋습니다. 되는군요. 4-4 동점이 됩니다. 자 4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자 4분 남은 상황에서 4-4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였죠. 네. 자 어느 정도 차명종이 3승을 따내면서 여유가 있는 상황. 타카오 선수도 2승 1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네. 3세트 팽팽한 승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를 두꺼운 두께로 끌어내야 되는데요. 네. 자 득점 뽑아내면서 이제 앞서가는 미야시타 타카오. 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간격도 뭐 그리 크지 않고요. 네. 네 충분히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 있는 차명종. 그렇습니다. 당규는 뭐 언제든 한 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다음 공격 기회가 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해내면 됩니다. 1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남은 시간 3분 안쪽. 자 횡단 시도인데요. 일목적구하고 수구의 키스 타이밍을 잘 해결하면 됩니다. 횡단 샷. 네. 자 조금은 모자랐어요. 네. 자 두 점 추가하면서 5-4. 자 차명종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이닝이 되겠습니다. 네. 본인도 알았어요. 네. 치는 순간 지금은 유독 굉장한 아쉬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데다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안으로 돌리는 공의 형태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더 아쉬웠겠죠. 차명종 득점하면서 다시 두 번째 동점 5-5. 자 지금은 옆돌리기가 나왔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옆돌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남았냐. 일단은 시간을 보고 그렇죠. 바로 가나요? 자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빠르게 시도 차명종 됐죠. 네. 자 돌아 나오 자 들어갔던 각도보다 조금 더 꺾여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큐에다가 가볍게 스피드를 전달했던 거예요. 재역전에 성공하는 차명종. 연속 포인트로 득점에 종을 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명종 선수입니다. 아 이제 6-5 1분 16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앞서가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1득점을 더 해낸다면 자 지금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타임아웃을 쓰려고 하는 건가요? 자 안으로 역삼단이면 역삼단. 아 적용이 된 것 같고. 네. 아 차명종 좋은 득점을 보여줍니다. 적용이 됐어요. 네. 네 타임아웃이 사용이 되면서 1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면은 남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뭐. 전략적으로는 안 쓰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
초를 더 쓰게 된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좀 보였거든요. 네. 2초, 1초 떨어지는 순간 타임아웃 자동 적용. 자, 다시 한번 놀라는 게 제리미 뷰리 선수 참 대단하네요. 네. 자, 끌어치기로 바깥으로 돌리는 공.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키스가 났고요. 7대 5인데 공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예요. 정규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분의 추가 시간이 들어가고 1세트에서 타커 선수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점 이상을 극복을 해야 되는 타카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차민준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타카오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혹시 한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얇고 가벼운 터치로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득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야시타 타카오. 오, 네. 득점. 한 점 차. 자, 그 다음에 또 레일에 붙었는데요. 네. 자, 시간은 뭐 공격 타임, 공격 제한 시간 35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쓰면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 자, 상황에 따라서 비기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아직까지는 다 들어 있습니다. 차명종의 승리, 동점, 또 그 이상 갈 수 있는 타카오. 그렇습니다. 자, 3단 횡단. 공이 타고 넘어가면서 이번 경기 차명종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샷에서 네.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자, 최대한 마지막 힘을 다 써서 공격을 해봤는데 네. 타점이 살짝은 위에서 밑으로 꽂히면서 점프볼 형상 같은 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예. 경기 종료 이후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었던 차명종. 그렇습니다. 2세트, 3세트가 본인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거예요.